제가 볼 때는 제가 분석한 바로는 가장 큰 물가 요인은 유동성 팽창이었습니다. 네. 이 이후에 또 발생하는 그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또 있을까요?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라갈 건지 이게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는 가장 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KTB증권 김한진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 오늘 오셨는데 그 11월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을 이제 FOMC 회의에서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를 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박사님의 의견을 바로 또 따끈따끈하게 들을 수 있어서 오늘 아주 행복합니다. 일단 시행 방식하고 일정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11월부터 뭐 150억 달러씩 지금 줄여나간다, 자산 매입을 줄여나간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고요. 네. 지금 뭐 속도에 대해서는 이제 완급을 조절하겠다. 근데 특별한 완급 조절이 없으면 물리적으로 만약에 150억 달러씩 다달이 줄이면 산술적으로 8개월 되는 내년 6월에는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마켓은 뭐 약간 환호했는데 네.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은 약간은 매파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오늘 모든 신문의 헤드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헤드 카피를 보면 전부 그, 뭐죠? 비둘기, 네. 비둘기를 다시 확인한, 비둘기파 확인시켜준 네. 연준, 뭐 이런 식의 맞습니다.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뭐 꼭 그 매파적이라기 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곳곳에 표현들이 살짝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은 그런 발언들이 많았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뭐 그동안은 뭐 강력하게 일시적이다. 곧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은 좀 사라진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FOMC 얘기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사라질 것으로,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고용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수요는 매우 스트롱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기자가 질문한 내용을 보면, 시장의 그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예상이 잘못된 거냐라고 이제 직선적인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뭐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그래서 즉답을 뭐 금리 인상 그냥 이번에는 테이퍼링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그걸 꼭 매파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인 뉘앙스,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하게 일시적이다라고 나는 주장해서 한 발짝 후퇴했다라는 점. 그리고 어쨌든 테이퍼링이 시작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고용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용시장이 내년 하반기에는 맥시멈 그런 상황에 도달할 거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황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그 얘기는 뭐 지금 물가에 대해서는 지난 9월 FOMC에서 2023년 4년까지 근원 PC 물가,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가 2.1%, 2% 위로 지금 전망을 했거든요. 네. 연준 위원들이 프로젝션에서. 그런데 이제 고용이 이제 그 조건, 나머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뭐 발언에서 고용은 내년 이맘때쯤에는 완전히 완전 고용에 도달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같은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그렇죠. 네, 다른 포워드 가이던스가 아니고. 그런데 독특한 레토릭, 스킬로, 기술로 연준 의장은 뭐 시장에 좀 충격을 주지 않은 선에서 발언을 한 거고요. 내용 자체, 그 팩트는 뭐 몇 달 전보다 훨씬 뭐 타이트한 거죠. 타이트해진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훨씬 호기시해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모든 그, 이, 뭐죠? 원인은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예전에 정말 처음에는 아 이렇게 일시적이야 뭐 중고차 가격 네. 때문에 그래 이러다가 점점점 후퇴하다가 좀 길어질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 그런 뉘앙스를 보였던 거는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로 네. 봤을 네. 때에는 분명히 뒤에 어떤 큰 그림이 네. 또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네. 면에서 이제 좀 아주 비둘기파로 볼 수는 없다 이번에 발언을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비건 예로 작년 12월 FOMC에서는 상당히 그 먼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테이퍼링도 먼 이야기, 뭐 금리 인상은 뭐 물론 뭐 아주 먼 얘기. 상상 속의 나래. 이게 지금 불과 1년도 안 된 시간 동안에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 얘기는 연준 위원들이 지금 거시경제에 대해서 특히 물가에 대해서 보는 견해가 상당히 조금 빠르게 컨센서스가 조금 더 물가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지금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정말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인지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다음 주에도 이제 미국 뭐 물가가 지표가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10월 달 지표, 11월 달 이렇게 이제 조금 발표될 때마다 상당히 조금 중요한 힌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의 일시성에 대한 어느 정도 일시적이냐. 파월 의장은 일시성에 대해서 고물가가 지속되지 않는 것을 조금 그 일시성이라고 일시적이라고 그렇게 조금 한 발 물러났거든요. 네. 이번 FOMC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과 같은 뭐 8% 9% 생산자 물가 5%대 소비자 물가가 내년에도 후년에도 지속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렇죠. 뭐 유가가 한 150불 200불 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 맞습니다. 일시적인 거 맞는데 그 일시성이 내려왔을 때 정상화됐을 때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 이게 이제 지금 통화정책과 자산시장 또 그 매개를 하는 자산시장의 매개를 하는 좀 시장금리를 자극하는 강도로서의 의미가 물가의 의미가 큰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물가의 원인 질문 주셨던 그 원인이 제 생각에는 좀 복합적이거든요. 복합적이라면 한 가지 이유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분석한 바로는 가장 큰 물가 요인은 유동성 팽창이었습니다. 네. 유동성 팽창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즉 코로나가 안 왔었더라면 지금 WTI 유가가 85불이 아니라 저는 65불 정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그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동성 요인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금방 유동성 요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내년 6월까지 네, 내년 6월까지 돈을 적게 푼다는 거지. 아, 맞아요. 그렇죠. 회수한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축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금리가 한두 번 인상됐다고 유동성이 확 주냐? 안 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유동성 요인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이런 유동성 요인에 그린플레이션, 뭐 석탄 가격이 생산이라든지 구리나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뭐 공해 문제 때문에 생산이 감축되고 투자가 줄어서 생기는 뭐 그런 구조적인 그린플레이션.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수요가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자동차도 많이 타고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생기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항만 하역 뭐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이거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물러간다고 이게 떨어지나요? 수요가 개선되는데 물동량이 안 주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미국에 지금 뭐 LA 서부 항구에도 지금 뭐 하적이 지금 쌓여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물류대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 시대부터 시작된 뭐 이민 억제 정책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전체적인 마찰적 어떤 그 구인 구직난의 미스매칭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코로나 사라짐 이퀄 물가 하락 이렇게 단순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떨어지긴 하겠지만
5%대 중반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3%대로 떨어집니다. 질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시장 컨센서스, 이코노미스트들의 컨센서스는 내년도 미국 소비자 물가가 3%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3%대 중반은 과거 평균에 비해서 2010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2020년 초까지 2월까지 한 10년간 미국 소비자 물가의 평균은 뭐 한 2.3%였습니다. 근데 내년도 전망이 3.5%니까 5.4%에서 3.5%로 떨어지지만 이 3.5%라는 내년도 물가 레벨은 역사적 평균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팩트죠. 네. 참, 그러니까 연준도 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참 처신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둘러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건 그래서 사실 그 어제까지도 그런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과연 이제까지 공언한 대로 스케줄이 나올 것이냐, 테이퍼링에 대한. 오히려 테이퍼링 스케줄이 안 나오게 되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이야기도 뭐 조금씩 나오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네. 가득 차 있었던 네.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해소가 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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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국 주가는 일단은 좀 상승으로 네. 반등을 해줬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항상 이 발표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주가 동향을 보니까 당일날은 좀 못 믿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다다음날. 돌아서서 우리 박사님처럼 네. 차분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저녁,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가 참 네. 궁금한데 이 이후에 또 발생하는 그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또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뭐 FOMC 이후에 결국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나눈 인플레이션과 연관해서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라갈 건지 이게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는 가장 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지적해 주셨듯이 뭐 오늘 밤 혹은 내일 미국 증시가 어제처럼 뭐 이렇게 뭐 특별히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안 받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저는 연말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시장은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뭐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저는 2%대까지는 2%가 넘는 시점까지는 즉 1%대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아주 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선회하는 매우 느리게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런 선회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당장 뭐 미국 국채 10년물이 2%가 가고 2.5, 3.0 이렇게 간다면 시장은 조금 뭐 텐트럼을 일으키겠죠. 뭐 딸꾹질을 넘어서 경기를 일으킬 수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치솟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기저효과가 지금 사라지기 때문에 베이스 효과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는 점점 레벨을 낮출 거거든요. 물가가 소프트랜딩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기업 실적은 3Q에 의해서 다음 분기, 4분기에도 괜찮을 겁니다. 아마 미국 기업들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은 바로 지금 뭐 약세장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그런 예측보다는 물가 상승, 금리 상승, 통화 긴축의 선회와 동행해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그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셔너리 환경과 동행해서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한국 증시 경우를 보면은 한국은행에서는 뭐 금리 인상 이미 한번 했고 또 네. 11월 달 뭐 한 번 더 하지 않겠냐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네. 사실 우리가 연준의 금리 인상에만 촉각을 기울이죠. 한국 금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네. 사실 채권 시장은 지금 뭐 패닉 상황이라고 뭐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금리 때문에. 네. 채권 매니저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네.
근데 이게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사실 또 주식시장의 돈이 금리, 이 채권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국내 시장,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있게 되면은, 우리 국내 증시에는 좀 상당한 그 타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게 뭐 해외 증시와 또 국내 증시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뭐 조금 잔펀치를 맞아간다. 그러면서 서서히 유동성 체력이, 유동성 센티먼트가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 또 11월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한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뭐 꼬꾸라지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보다 더 시장은 금리가 한 단계 인상될 때마다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한 그리고 탄력이 약한 그리고 현재 12월까지 조금 시간을 압축해서 보면 기관 투자가들은 사실은 뭐 북클로징도 있고 연말까지 또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해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뭐 같은 그런 연말의 어떤 소강 국면, 수급적인 소강 국면, 매수의 소강 국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가 좀 강세를 가는 지금 이런 기조가 연말까지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외국인들은 연말에 뭐 그렇게 특별히 해외 쪽으로 그렇게 포트폴리오 큰 재편을 안 하는 데다가 또 달러까지 완만한 강보합을 보인다면 굳이 뭐 한국 시장을 이렇게 아주 너무 이쁘게 봐서 집중 매수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네. 최소한 중립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가뜩이나 앞서 지적해 주셨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전체적으로 또 올릴 수도 있다.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 내년에. 이런 예상은 전체적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이러한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과하게 투자할 만한 의욕이 안 생기죠. 네. 그래서 외국인, 개인, 기관, 수급 주체의 공백이 11월, 12월에 한국 증시에 조금 취약한 그러한 수급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3000선을 뭐 상단으로 해가지고 3050선을 상단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저는 뭐 내년 뭐 상반기까지 한국 증시가 조금 교착 상태, 네. 좀 박스권 안에 갇히든가 아니면 살짝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뭐 폭넓게 보면 뭐 박스권으로 지금 전망하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도 뭐 앞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시장 금리가 이제 2% 이렇게 넘어가는 연말 정도면 한 미국채 10년물이 한 2%를 상회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미국 증시도 탄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금리 상승의 종착점이다라고 보면 뭐 그때부터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금리 상승이 뭐 원론적으로 보면 또 물가 상승이 주식시장의 악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마켓 전체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일시적으로 조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 그 자체가 주식시장의 악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주가가 비싸져 있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를 금리 상승, 통화정책의 긴축 이런 것으로 찾으려고 하는 시장의 취약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요즘 기업이 좀 좋은 실적, 호재가 나와도 그냥 주가는 오히려 빠지면 빠지지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 안 좋은 어떤 실적이나 뉴스, 그런 것들, 악재가 나오면은 그냥 뭐 반영이 확 돼가지고 아예 부러져 버리는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뭐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네, 맞죠. 뭐 사실 뭐
주식시장의 시선은 뭐 내 다음 분기 실적 조금 더 멀리 보고 내년 상반기 실적을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물론 개선이 됩니다만은 지난 뭐 11개월간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네. 뭐 가령 뭐 금년 지난 봄만 해도 올해 대비 한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 정도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어떤 센티먼트, 어닝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좀 더 낮아지면 시장은 더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당장 PR을 리레이팅, 어닝은 뭐 증가 안 해도 우리 PR 갖고 놀자 해서 PR을 더 끌어올릴 정도로 그렇게 글로벌 증시나 전체적인 뭐 시장 상황이 그렇게 강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여건이 아니라면 한국 증시는 뭐 PR 리레이팅으로 가기도 좀 어렵고 어닝 모멘텀 가지고 좀 가기도 어렵고 또 수급적으로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하지만 뭐 큰 관점에서 보면 내년도에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고 리오프닝 경제, 위드 코로나 경제로 가면서 뭐 수출도 뭐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주가가 바로 약세장으로 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그러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내년까지도 이런 어떤 횡보 앞으로 이런 박스권 장세가 좀 앞으로 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게 마음 편하겠네요. 네, 1차적인 저는 뭐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변곡점은 내년 3월 FOMC일 것 같습니다. 아. 내년 3월이면 이제 코로나19의 어떠한 그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또 동절기를 지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윤곽이 잡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일시성과 내년도 연준이 금리를 한 번 인상할 거냐 두 번 인상할 거냐 심지어는 세 번 인상할 거냐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3월 FOMC 그 경제 전망 연준 위원들의 경제 데이터 내년 2022년 23년 경제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내년 3월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3월에 FOMC에서 인플레이션의 일시성에 대해서 조금 완전히 뒤로 물러나면 6월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6월 14일이 이제 FOMC가 있거든요. 내년에. 네. 6월 FOMC가 종료되면서 바로 7월부터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일부 IB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고요. 저도 좀 그런 의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터벌이 없이 테이퍼링 종료와 동시에 금리를 인상하면 적어도 내년에 두 번 인상을 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상당히 좀 위쪽으로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적어도 2% 아래에서 머물던 뭐 머물 때 주식시장하고 2% 위에서 특히 금리를 두 번 인상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어떤 긴박감이 몰려오는 상황에서의 주식시장은 좀 맷집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내년 3월까지는 좀 박스권, 내년 3월에 어쨌든 뭐 전체적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거시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박스권을 이어갈지 아니면 좀 경기의 의외의 어떤 그 좋은 경기 사이클을 타고 위로 갈지 아니면 뭐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시장이 한번 대폭락을 할지 이런 그 갈림길이 내년 3월일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3월 FOMC 회의 이후라 아니 이전이라도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의 변화 추이 이런 거 가지고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물가 지표도 나오고 매달. 네, 네. 이미 저 3월 달에 그 FOMC 회의 이후에 결정하려고 하면 그때 또 오히려 늦을 네, 수도 맞습니다. 있고 네, 눈치 네.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네요. 내년 초에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